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이었지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그 눈물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를 하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 백성들의 죄를 짓고 그 죄를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러한 그 고백의 노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이성이여 그랬습니다. 이성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서 매우 컸다. 솔로몬 시대는 정말 그랬죠. 그러던 그 도성이 이제는 아주 작은 자가 됐다. 전에는 그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그런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공주와 강제 노동하는 걸 비교, 대국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굉장했던 그런 도성이 일시에 이렇게 무너져서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변하여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성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정말 그 잘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성이 이제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므로 다 그를 가깝게 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만은 친구들도 그럼 진정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애지간한 친구들은 어려움 당하고 재난 당하고 그러게 되면 다 떠나게 되죠. 오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이것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저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가서 잡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환난과 많은 고난이 그를 갖다가 그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열국 가운데 거하면서 쉴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살면서 그들은 쉴 사이 없이 노동을 했습니다. 착취를 당한 것이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뇌의 기도를 드리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범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황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겉으로 물질의 세계로 말미암아 화려했던 것이지만 영적으로 썩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황폐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의 겉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화려하고 멋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곧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영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